야밤에 달빛에 비치는 자기 그림자. 와. 그림자를 보고 나의 이게 정답 1문 이거 드라마야. 확인하는 거야. 나 이런 적 있어. 이거는 뭐 소설에나 나올 법한. 아, 일단 정답이야. 맞았어. 정답. 아, 달빛에. 야, 이거 완전 드라마다. 집 앞에가 이렇게 잔디 같은 게 있었어.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신 거울이 집에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도 여기 살짝 비치잖아. 근데 진짜 20년 전에 시골 이게 정말 이게 선명해. 가로등도 필요 없어. 그냥 달이 휘영청 좀 맑은 날은 너무 깨끗해. 그래서 내 동작이 다 보이는 거야. 그래서 그때 막 듀스 오빠들 노래 그때 되게 좋아해서 나를 돌아봐. 진짜 연습 맨날 하고 진짜 그랬던 것 같다. 멋지다. 근데 그때 정말 미친 드라마에 나오는 얘긴데. 아니 그럼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하는 거야? 카세트를 원래 듣다가 CD 플레이어를 이제 듣게 됐지. 뭐라도 하고 싶은데 연습할 게 없으니까 이제 아니 근데 집에 거울이 없는데 CD 플레이어는 너무 사치품 아이가? CD 아니 이게 거울하고 안 글라? 근데 아니죠, 이 CD 플레이어가 사연이 있어. 원래 CD 플레이어 없었지. 집에 카세트 하나 있었어. 그것도 아빠 거니까 내가 계속 빌렸을 수도 없고. 그래서 근데 내가 중학교 때 우리 학교 처음에 만들 때 개교 이벤트 할 때 졸업장이 5만 번이 딱 새겨질 때 5만 번째 학생한테 이 1호 졸업생이 살아있을 경우에 선물을 해준 그런 이벤트가 개교 이벤트가 진짜? 이게 진짜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다들 졸업생이 나올 때마다 그 해에 그 사람이 5만 번째 학생이 나오나 안 나오나 되게 다들 막 설레하고 있었거든? 근데 우리가 졸업하는 날 딱 그 5만 번째 학생이 올해 졸업생이 있다는 거야. 그래서 다들 막 이러고 있는데 80몇 년 만에 나온 한 명의 학생이거든. 얼마나 행운아야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탄다면 뭔가 내가 세상에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행복한 착각을 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그 순간에 아직도 기억이 나. 근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5만 번째 학생은 최성희! 이렇게 부르는 거야. 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80년 만에 진짜 졸업생 뽑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뭘 하고 났네. 너무 신기하고 그걸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때 진짜 나이 많으셨거든? 나한테 선물을 주셨어. 집에 와서 그 선물을 딱 열어봤는데 CD 플레이어. 와, 그래서 드라마인데? 정말 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그 CD 플레이어로 노래 계속 듣고 또 SM 오디션도 보고. 야, 그래. 무슨 뮤지컬 한 편 본 것 같지 않아요, 느낌이?